자, 이 윅스 에디터의 제일 첫 번째 그 메뉴 설명으로 우리가 이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페이지 메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 페이지 메뉴를 클릭해 보면 그 웹사이트 또는 템플릿을 구성하고 있는 페이지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특히 여기 있는 이 메뉴의 순서대로 지금 나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. 홈, 메뉴, 오더 온라인, About, Contact, Home, Menu, Order Online, About, Contact. 이것들이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지금 페이지로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해당 페이지를 살펴보려면 지금은 디폴트로 홈이 선택되어 있는 거고요. 두 번째 메뉴를 선택하면 이 메뉴 페이지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페이지가 보여지고요. 또 온라인 오더 페이지도 있고요. 그리고 About 페이지, 그리고 Contact 페이지 이렇게 다섯 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 각각의 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그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싶으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그 페이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 앞부분은 주로 페이지의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수 있고요. 그렇지만 그것을 또 추가적으로 뭐 카피한다든지 똑같이 그 복사한다든지 지운다든지 아니면은 하이드 아무도 못 보게 그 디벨로프는 해놓되 그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등등을 할수 있고요. 추가적인 세팅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. 이 추가적인 세팅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아웃을 배치를 표준이냐 아니면은 노 헤더 후터냐 헤더하고 후터 없이 하느냐 또는 헤더하고 후터가 있이 하느냐 등등 뭐 선택해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시각적인 그 차이를 알수 있을 거고요. 그 퍼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트 또는 이 페이지를 접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제한을 두는 건데 우리는 그 염려할 필요가 아직 없는 단계인 것 같고요. SEO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Search Engine Optimization의 약자라 그랬죠. 즉 검색 엔진에서 그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몇 가지 인포메이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. 뭐 타이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키워드라든지 그리고 그 페이지에 대한 디스크립션 등등이 이 안에 설명이 되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외부 구글 서치 엔진에서 잘 찾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러한 기능을 그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요거 썸 메뉴를 닫는 거는 그 오른쪽 위에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.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은 추가적인 이 페이지도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. 페이지뿐만 아니라 링크도 넣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메뉴 헤더라고 해서 메뉴의 그 앞부분에 쓰는 내용도 우리가 만들어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건 차근차근 작업을 해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또한 이 메뉴 그 파트를 우리가 그 단계를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모든 페이지들이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곳이 다 메뉴가 보이고 있고 그것을 클릭하면 그쪽으로 방문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bout와 Contact를 약간 수준을 낮추어서 여기 이 위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. 이걸 가져다가 위에다 예를 들어서 About를 홈 밑에 놓고요. Contact도 홈 밑에 놓고요. 순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. 이 순서뿐만 아니라 이 레벨, 그 수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홈에 About를 포함시키면서 썸 메뉴로 만들려면 이걸 클릭해서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보세요. 그러면은 한 단계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. 컨택트도 같은 수준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 메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. 지금 보다시피 홈이 있는데 홈을 눌러야지만 프리뷰를 봐야겠죠. 프리뷰에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? 프리뷰에 가서 보면 홈을 눌러야지만 썸 메뉴로 컨택트와 어바웃가 나타나는 이러한 메뉴의 수준 조절도 우리가 이 페이지 메뉴에서 작업을 해 놓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다시 일단은 원래대로 우리가 작업 놓고서 작업을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. 다시 이거 끌어낼까요? 네. 위치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. 자. 페이지 메뉴에서 트랜지션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
이걸 클릭해 보면 일단은 아무것도 트랜지션, 그러니까 변화되는 과정에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뭐 이런 겁니다. 지금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가 있고요. 호리존탈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이와 같이 수평으로 바뀌게, 또는 버티컬 위에서 아래로 바뀌게, 또는 크로스페이드 지금 그 대각선 방향으로 밝고 어두운 게 바뀌도록, 또는 out in 뭐 지금 보다시피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듯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,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을 하시면 그 사이트의 페이지가 바뀔 때 이런 특수한 효과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.